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 그앞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담보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죠? 담보물건인데, 여러분, 그 담보물건은 여러분, 우리 책 교재로 보면 391페이지부터 이 담보물건이 쭉 있는데, 그죠? 이 담보물건은 여러분, 그몇 개가 있냐면, 담보물건은, 그죠? 이 담보물건은 세개 있죠.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렇게 세개 있는데, 요 담보물권은, 여러분, 제한물권은, 아까 저요 앞에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제한물권은 용인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다. 용인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뭐 하는 거다? 사용수익, 그지? 그걸 사용수익을 줄여서 용익물권, 세 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고,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물권 하면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그죠?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된다는 거, 그죠? 그런 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 그럼 담보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교환 가치를 지배한 거. 교환 가치를 지배. 야, 용익물권이 사용 가치만을 지배하는 데 비해서 담보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갑이 을에게 예를 들면 1억을 빌려주고, 그럼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자, 여러분, 계약서를 쓰고 갑이 을에게 돈 빌려줬습니다. 자, 근데 그 1억 빌려주고 3년 후에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을이. 근데 3년이 됐는데,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야, 돈 갚아라 하니까 채무자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 이러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만약에 채무자 집이 있다 하면 집을 뭐 압류해 가지고 압류해 가지고 판결 받아 가지고 자기 뭐 경매에서 자기 돈 챙기면 되는데, 만약에 집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걸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걸 법률 용어로 무자력이다 이렇게 합니다. 법률 용어로 무자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장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짜봐야 똥밖에 없다. 짜봐야 똥밖에 없다 그러면 채권자는 목적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 빌려주고 난 뒤에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재산도 없다, 무자력이다. 좀 속되게 이야기해서 짜봐야 똥밖에 없다 그러면 채권자는 목적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채무자가 야, 돈좀 빌려줘, 좋다 빌려줄게, 너 나중에 돈 갚지도 않고 너 무자력, 즉 짜봐야 똥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니까, 돈 빌려줄 때 채무자가 그러면, 자, 우리 집이 있으니까 우리 집을 미리 찜해놔라 하는 것을 저당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찜 등기해놨다, 등기해놨다, 채무자가 그러면 갚지 않는다. 그럼 요 저당권자는 요 찜해놓은 물건을 경매에서 자기 돈 먼저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요 물건을 경매에서 자기 돈 챙길 수 있다 하는 게 저당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돈 빌려주는 거를 채권이라고 그러고, 그럼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소유자 동의하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찜해놨다 하는 것을 표해놓는 거를 무슨 권이라고 그런다? 저당권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저당권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찜, 부동산 또는 권리를 뭐 하는 거? 찜해놓는 것을 이런 저당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요 저당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요 저당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내가 요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이 있다 하는 걸 표시만 해놓는 거, 이걸 이제 저당권이라는데, 그래서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저당권의 대상으로 할수 있다 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요 저당권자가 요 목적물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반드시 찜해놓고, 그럼 표시해놓고, 그다음부터
소유자는 이론상 소유자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이론상. 그럼 소유자가 바뀌어도 나중에 채권자는 여러분 채권은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은 자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소유자가 쭉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던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저 물건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뭐 물 찜해놓은 물건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던 실행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찜해놓고 돈 빌려주고 찜해놓고 나중에 소유자가 쭉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채무자가 갚지 않았다. 그러면 소유자가 바뀐 사람 바뀌어가지고 현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실행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추금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요? 추금력.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채권이 성립하고 돈 빌려주고 채무자가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소유자 동의에 부동 뭐 채무 만약에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은 어른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따로 분리해야 됩니다. 요 채권 따로 저당권 따로 그래서 주로 저당권자는 채권자지만 자 우리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하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다. 그죠? 그럼 어른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는 채권자 이렇게 되죠. 또 여러분 갑이 을에게 자 1억 주로 은행입니다. 그죠? 은행 채권자는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자 근데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어? 너 나중에 짜봐야 똥밖에 없으면 어떡해? 야 물건 가져와. 그러니까 새빵 산다고. 그래서 친구 병한테 부탁해서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자 저당권자는 거의 대부분 채권자지만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데 그럼 자 돈은 어리 빌리고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즉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지 않을 때 저당권 설정자를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항상 여러분 단어가 나왔을 땐 단어에 맞추려고 노력하면 된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물상 보증인이라는 것은 자 물건에다가 뭐를 쓴 사람이다. 물건으로 보증 쓴 사람이다. 그래서 돈은 어리 빌리고 병집에다가 저당권 병이 저당권 설정자가 됐을 때 즉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지 않을 때 이 설정자를 물상 보증인이라고 그러는데 물상 보증인은 채무 없이 뭐 지는 자다 책임지는 자다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부동산을 찜하면은 저당권이고 그 다음에 자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돈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자 물건을 채권자에게 아예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건 질권 그래서 동산과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돈을 빌리는 걸 이걸 질권이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질권은 여러분 질권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전당포 여러분 전당포 대해서 아무나 가면 돈 빌려줍니다. 자 근데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못 갚으면 어떻게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반지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리면 자 요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은 요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 등록해야 되고 요 질권은 요런 채권자가 전당포 아저씨는 채권자죠 그죠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질권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다 되는데 자 유치권은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어쨌든 이런 담보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교환가치를 지배하는데 담보물권은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확보해 놓는 것을 이런 담보물권이라 하잖아요. 그지? 물건을 확보해 놓는다 하는 게 담보물권인데 자 그럼 이 담보물권은 항상 전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채권을 뭐라냐면 비담보채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물건을 찜해놨다가 물건을 확보해놨다가
채무자가 돈 안 갚아주면 그 물건을 경매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채권을 먼저 챙기겠다 하는 게 이게 담보 물건인데, 그래서 피담보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가 주목적이다. 뭐가 주목적이다? 우선 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그럼 자, 그러면은 이 전제는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부동산을 찜 해놓으면 저당권, 동산을 맡겨놓으면 질권인데, 자, 그럼 요 유치권도 담보 물건인데, 유치권은 그럼 어떤 채권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유치권은 얘는 시계 수리점을 가지고, 아니, 예를 듭니다. 자, 시계, 요 병의 시계를, 요런 유치권의 가장 전형적인, 예, 요거는 꼭 뭐 시험 끝날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데, 병이 소유자입니다. 병의 시계를 누가 어리 빌려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고요. 고장이 났으면 이제 고쳐서 줘야잖아요. 고쳐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수리 의뢰했다. 그죠? 자, 그럼 맡긴 사람은 누가 맡겼습니까? 자, 을이 맡겼죠. 자, 그러면 갑은 수리업자인데, 자, 수리업자가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면 시계를 수리하면 받을 채권이 뭡니까? 수리비 대금 채권. 수리비 채권. 그럼 맡긴 사람은 누가 맡겼습니까? 을이 맡겼잖아요. 채무자. 자, 근데 나중에 이 채무자가 수리비를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수리업자가 시계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수리비 줄 때까지 시계 반환을 거절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자, 그래서 요 유치권은 반드시, 그럼 시계 수리를 의뢰하고, 시계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업자는 시계 수리비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시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채권을 발생시킨 목적물, 뭐를 점유하고 있다? 시계. 그래서, 자, 요, 어쨌든 요 채권을, 담보 물건에서는 채권을 아까 피담보 채권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요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지. 시계를 수리하고, 자, 그럼 시계 수리비 채권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그건 유치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유치권은 반드시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비 채권, 시계 수리비 채권, 시계 수리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뭐를 점유해야? 시계. 그래서 반드시 요 유치권은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된다. 그걸 뭐라 하냐면은, 채권과 그 담보 물건에서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했죠.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담보 채권과 관련이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무슨권? 유치권. 그러면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그건 유치권이 아니라 무슨권? 질권이다. 그래서 요 유치권과 질권은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하고, 요 질권과 저당권은 요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 결연성이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질권은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지만, 요 저당권은 요 부동산 플러스 부동산과 권리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라 되고 결연성이 없어도 된다. 근데 유치권은 반드시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서 자동차 수리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뭐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세탁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옷.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동사는 그럼 다 됐잖아요. 부동산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건축업자가, 그죠? 무슨 업자가? 건축업자가 건물 짓고, 자, 건물 짓고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단 말이죠. 공사 대금 못 받았는데 건축주가 부도 나갖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출입 금지합니다. 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이게 부동산 유치권. 그럼 그 건물 짓고 그 건물과 관계 있는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 잡아놓는 거, 이런 거 부동산 유치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담보 물건은 이런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담보 물건은 물건을 확보해 놨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에서 자기 돈 채권을 먼저 챙기겠다.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교환 가치를 지배하면서 물건을 찜해 놨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경매에서 자기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거 챙기겠다 하는 걸, 그걸 우선 변제다 이런 말 표현합니다. 무슨 변제? 우선 변제 하는 거. 그래서 담보 물건의 주 목적은 채권에 대한 무슨 변제다, 우선 변제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물권에는 우리 민법에서 자, 다시 돌아와서 물권은 이런 점유권 위적법 가리지 않고 소운되고 있는 거. 그래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점유권인데, 도둑놈은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이 있다. 자, 근데 본권이 있다고 해서 꼭 점유권이 있는 건 아니다.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을 때뭐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그럼 소유자가 여러분 점유하고 있으면 두 개가 있다. 점유권과 본권 두 개가 있다. 그죠? 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점유권하고 본권하고는 전혀 무슨 게 별개의 권리다 하는 거. 그럼 본권에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있는데, 소유권은 이제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제한 물권은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타인 소유 물건을,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 할수 있는 권리다. 그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 지상권. 배타적으로 사용해서 거기에다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지상권. 그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비배타적으로 사용해서 통로로 쓸수 있는 건 무슨 권? 지역권. 그다음에 토지, 타인의,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건물도 된다 하는 거. 어쨌든 이건 빌려가지고 등기함으로써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전세권은 뭐 한다? 등기한다 하는 거죠. 그럼 등기 안 하면은 그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인데, 그걸 채권적 전세라 한다. 채권적 전세는 어쨌든 채권이다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거 기억하고, 이제 담보 물건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피고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어디를 한번 살펴보냐 하면 이제 계약법으로 쭉 넘어가서 그죠? 계약법으로 쭉 넘어가는데 그죠? 여러분 그 어디를 또 한번 살펴보냐 하면 여러분 그 450페이지로 그죠? 가서 계약의 종류를 한번 간단하게 살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은 우리가 그죠? 그첫 시간에도 약간 여러분 그 법률행위 종료하면서 설명도 했는데, 요 계약의 종류 그죠? 자, 계약의 종류인데, 그럼 계약의 종류 들어가기 전에 그 계약법 전체적인 그 목차를 한번 살펴보는데, 그죠? 목차를. 계약법은 계약의 종류 들어가기 전에 그 계약의 목차를 한번 쭉 살펴보면 그죠? 여러분 우리 계약법은 대한민국 딱 교재가 딱 비슷비슷합니다. 그또 순서도 뭐 거의 뭐 똑같고 이러는데, 여러분 제일 앞에 요 계약의 의의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종류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이 계약의 승인. 그죠? 그 다음에, 자, 뭐, 의의에서는 주로 뭘 가지고 설명하냐 하면은, 여러분, 의의. 그럼 의의 종류, 여기에서는 시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강의할 때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 거의 시험 문제 잘 출제되지 않고 주로 시험은 계약법은 여기서 계약의 성립부터 계약의 성립에는 그죠? 성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합치 계약이 성립하면 두 사람이 청약과 승낙 그래서 여기서는 청약과 승낙에서 또 쭉 설명하고 그 다음 기타 계약 성립 여기는 이제 교차 청약 의사 실현한 계약 성립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성립 세 개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성립 불성립에는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불성립은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계약 성립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처음 요 기초 강의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그 불능에서 설명할 때 원시적 불능에서 설명할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실례익 계약 체결상의 과실 특이한 손해배상 실례익 하는 거 요거 이제 요 세 개가 이제 계약을 그래서 여러분 의 종류는 큰 의 뭐 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그 이제 기본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하고 시험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데 승립, 불승립, 계약 체결상의 과실 여기에서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 다음 네 번째,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에는 뭐 쌍무 계약에서 관계되는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매매 교환 여섯 번째 임대차 요렇게 기억하면 계약법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목차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제일 처음에 이제 목차를 여러분 그죠? 그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 처음에는 목차를 가지고 이해라 그러면 이해가 힘듭니다. 근데 이 목차는 이제 언제 또 필요하냐 하면은 시험 치기 한 달 전부터 이 목차를 가지고 공부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법, 넓은 민법이 한 머릿속에 확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계약법도 보면 의 종류가 있고 성립은 세 가지가 있는데 불성립 세 개, 불성립 두 개, 계약 체결 사유 과실,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하나 빠졌네요. 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해제해지 여섯 번째 매매 교환 일곱 번째 임대차 요렇게 하면 이런 계약법은 끝난다 그죠 일곱 개로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개 한 개 한 개 해도 벌써 세 개 그죠 한 개 한 개 해도 세 개 여기 한 개 한 개 한 개 여섯 개 해제에서 보통 한 해제해지에서 두 개 정도 냅니다 그럼 여덟 개 하면은 여기서 해가지고 한 세 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열 개 정도 나옵니다 계약법.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 뭐 다섯 개 어느 한 부분에서 뭐 일곱 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다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럼 여섯 개잖아 해제해지 요 여덟 개 매매 임대차에서 한 세 개 해서 해도 열한 개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목차를 머릿속에 그 넣고 있으면 쉽다 하는 거. 특히 이 계약법 같으면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공부에 딸려가면 안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땡겨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공부하면 공부가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공부 따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럼 내가 공부가 나를 따라오게 하려면은 일단은 목차를 머릿속에 확 집어넣고 이게 자꾸 범위를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목차 꼭 기억합니다. 의 종류 승립. 승립에는 승립 3개, 불승립 2개, 계약 체결 사유 과실, 효력 동시행 항변권 위험 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지,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기 싫을 때 이런 목차를 한번 A4 용지나 하얀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가 계약의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